네, 안녕하세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비대면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저는 박선영입니다. 먼저 제1편인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기부 기술개발지원사업 담당자분들 모셔봤는데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이우종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김연호 주무관입니다. 네, 그럼 먼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 대한민국의 실현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2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3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는 만큼 중소기업분들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 정말 기술 개발 사업에 A to Z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초보자가 내게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주도형 R&D가 있고, 둘째,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협력형 R&D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 인력 등을 지원하는 정책 목적형 R&D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 주도형 R&D에 6,303억 원, 협력형 기술 개발에 2,759억 원, 그리고 정책 목적형 기술 개발에 8,16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중소기업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년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네, 둘째,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 제품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중기부 기술 개발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기술 개발 자금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미래 유망 분야 중점 지원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한국판 뉴딜 분야에 511억 원을 중점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를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보유한 그린벤처기업 100개사를 발굴해서 R&D와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업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강소기업 100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2020년에 성장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1953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미래에 성장 가능한 유망 분야인 3대 신산업 분야라고 하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분야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 제조혁신 기술 분야에 총 309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빅3 한국판 뉴딜, 소부장까지 최근 이슈라고 할까요?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빠짐없이 지원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 개발과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민간 시장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투자형 기술 개발,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먼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 기술 개발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여러 기업의 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대형 과제로 지원하는 컨소시엄 방식과 하나의 기업이 여러 과제를 연계해서 지원받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정말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네요. 그런데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이 제품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을까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 번째 주요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공조달을 통해서 신제품이 초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R&D 수행 기업에 3년간 3.5조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1,3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연계합니다. 기술 개발을 완료하긴 했지만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사업화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군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과제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정말 낯설기만 했던 중소기업 R&D 정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R&D의 민간 부담금 그리고 현금 부담금의 비중을 낮추고 기술료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비대면 설명회 1편 정책 방향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 게시판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이우종 주무관님과 김현호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문승준 팀장입니다.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성,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생산 파급 효과와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과 혁신 성장 분야 등 중점 지원 분야 영위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배정과 지원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 기반을 구축 지원하고 장기 저리 자금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직접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여 그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 3조 6,700억 원, 2020년 4조 5,900억 원 규모를 저희가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5조 4,10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융자 공고 내용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 공고상 지원 대상 해당 기업입니다.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 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는 세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상 융자 제한 기업에 해당되거나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협회업적인 기업,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기업, 연체, 대일 변제 등 금융질서 분란, 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중기부서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초과 기업, 부실 징후 기업, 한계 기업, 그리고 기업 심사 탈락 기업 중 6개월 미경과 기업, 자본 총계 200억 또는 자산 총계 700억 초과 기업 등 우량 기업과 지원 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 외에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 금액 25억을 초과한 기업도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제도로 최근 5년 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중 운전자금 3회 이상 기업은 더 이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한 이제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행산업, 도박, 사치, 향납,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이런 업종이 지원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운송이나 도로 관련 시설 운영업 등 공공부분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등 법무와 세무 보건과 관련된 전문 직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영위기업,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그 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 프로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진공은 온라인으로 상담부터 신청, 접수, 지원 결정까지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 예약을 하시고 자가진단을 하셔서 지원 대상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전 상담 예약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각 지역본부에서 정책 우선도 평가를 거쳐 융자 신청 기회를 부여하면 융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시고 그 이후 기업 평가 또는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 결정이 지원됩니다. 그 이후 직접 대출 또는 대리 대출의 방식으로 최종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부 자금별 특징입니다. 업력을 기준으로 최근 창업한 지 7년 기준으로 주로 주요 자금들을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창업 기반 자금을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과 시설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의 경우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거나 대표자가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또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비대면 분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도 비대면 분야 창업 업종으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고용 증가 등 일자리 창출 유지 기업은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거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한 경력이 있는 대표의 경우 재창업 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플러스 또는 이제 마이너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2.25%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준금리에서 마이너스 되거나 기준금리 또는 플러스 되는 금리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력 3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래기술 육성, 고성장 촉진, 사업전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 육성 자금의 경우 빅3 등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성장 촉진 자금은
3년간 매출 20% 이상 성장 또는 수출 성장, 고용 창출 지속 등 매출과 성장, 매출과 고용 수출 면에서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환 자금의 경우 제조업 등 기타 업종 영위에서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전환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이 등 생산설비를 매입하시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은 이에 필요한 시운전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력의 제한이 없는 별도 자금들입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최근 3년 이내 특허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계시거나 중기부 등 R&D 사업을 성공하여 판정받으신 업체의 경우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 방식이 아니고 IPO 등을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인수 방식 등을 통해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수출 실적 10만 불 미만 업체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본적으로 운전자금만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 실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운전자금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화 자금은 3개 이상의 업체가 모여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거나 협업을 시도하시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넷제로 유망기업 지원은 그린 분야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은 스마트 공장 사업 참여기업 등 시설 투자를 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과 시운전 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은 수년간 회생 또는 워크아웃 등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 진단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별도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코로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처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 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상담 및 신청 시 요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상담은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안전성 등을 위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또 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자금 등 기업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경우 대면 상담도 저희가 진행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예약에서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자가진단 및 신용정보 등을 동의하신 후 신청 가능 대상인 경우 예약일 시에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전 상담 결과 부여 가능 업체에 대해서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그 다음 일정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지원시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 오재영입니다. 2021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크게 정책자금, 금융에 대한 지원 사업과 그리고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분하여 운행 중에 있고 금융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다면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운영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대출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상장촉진자금 그리고 청년고용특별자금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과 소공인 특화자금 그리고 성공불용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더 있지만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일단 대략적인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대리대출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절차가 심사가 외부 기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리대출이라 표현을 하고 직접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심사, 실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대출이라고 표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먼저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경영안정자금 안에 일반자금과 창업초기자금 그리고 사업전환자금과 여성가장, 장애인자금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들을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먼저 금리에 대한 기준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금들 안에서 장애인 기업 자금에 대한 부분만 고정금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자금들에 대한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현재 기준으로는 2.1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먼저 요 자금들을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담보에 대한 걸 먼저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데 담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용과 부동산 그리고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심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용과 부동산은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 은행에서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서에 대한 거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기관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가능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촉진자금에 대한 건 업력 3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거는 제조업이신 분들은 저희가 소공인 특허자금이라는 직접 대출 진행하는 자금이 있다 보니까 구분이 돼서 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청년고용특별자금은 대표자 내지는 근로자분들이 만 39세 이하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먼저 대표자분이 만 39세 이하다라고 하면은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근로자일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만 39세 이하여야지만 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직접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공단에서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 중에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 중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특화 자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제조업이신 분들 기준으로 진행하는 직접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리대출이랑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시설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를 구분지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불용자는 혁신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생애 주기별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창업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는 먼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저희가 진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장애인 기업 자금을 제외하고 또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분기별 변동금리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 금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금리에 대한 거를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인터넷에 조회하면 나오고 거기에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이 매 분기별을 해서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연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오면서 지침이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저희가 안내자료 자금 시작한다라 그러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안내자료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라 그랬을 때는 센터로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 중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안에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한 건 아무래도 사관학교다 보니까 창업 이론에 대한 교육이 먼저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우수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체험 점포라는 부분으로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걸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교육까지 다 수료받으신 분들은 멘토링,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죠. 멘토링에 멘토하신 분들이 붙어서 세밀하게 각 예비 창업자에 맞춰서 멘토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화 지원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졸업생 사후 지원 부분에 보면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마찬가지로 직접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최대 1억 원 이내로 해서 자금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집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 올해에 대한 건 모집 기간이 현재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2월달, 3월달 이때쯤에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셨다가 자금 사관학교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때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활력 신용 창업지원 사업, 요거는 사관학교와 다르게 말 그대로 업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과밀업종이라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한 게 구분이 되는데, 예시로 카페에 대한 업종 자체가 과밀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너무 몰려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운영을 한다라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그 아이템에 대한 게 선정이 됐을 경우 멘토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멘토링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공불임자라는 자금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해서 대출이 진행이 되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이 아이템에 대한 거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 번씩 참여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은. 그 다음 저희가 요 이제 성장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협업 활성화란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소상공인 5개 이상의 업체가 모였을 경우 조합원이 5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경우 협동조합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건 공동사업, 공동판로, 협업 아카데미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사업에서는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비용을 말 그대로 지원금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판로에 대한 건 저희가 협업에 대한 협업, 협동조합 업체들을 모아서 공동판로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게 판로가 열린다라 그랬을 때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판매라든가 시제품 검증 이런 점포 체험에 대한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점포 체험 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멘토링을 제공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 경영 교육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창업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전문 기술 교육에 대한 말 그대로 사업 운영 중이신 분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상에 보면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비 창업자이신 분이 들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튼튼 창업 교육과 그리고 전형 교육장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튼튼 창업에 대한 건 저희가 위탁, 교육기관을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교육 실습이라든가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나면 2개월 안에, 60일 안에 개업을 해야지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술 교육과 경영개선 교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튼튼 창업 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교육, 교육기관에서
위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실습이나 이론 이런 부분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나면 교육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급을 파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개선 교육은 저희 공단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한 교육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교육장 교육에 대한 건 앞에서 봤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등에 대한 교육이 전형교육장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교육장 교육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지원의 백년가게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백년가게에 대해서는 먼저 백년 소상공인, 백년가게에 대한 부분과 백년소공인에 대한 걸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백년가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력이 개업일 기준으로 30년 이상이신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업력이 30년 이상 쭉 이어지신 분들보다 중간에 끊기거나 또는 30년이 채 안 되시는 분들도 기술력이라든가 혁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국민이 직접 추천을 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20년 이상 기준으로 완화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될 경우 성장지원으로 기획상품 제작 및 온오프라인 입점지역 전문가 컨설팅 사업 연계지원 등에 대한 부분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와 추가로 저희 방송에 대한 것도 많이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년가게라는 게 저희가 2019년도 처음 진행을 할 경우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사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방송 매체 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린 거고, 백년 소공인에 대한 거와 백년 가게에 대한 거로 차이를 둔다면은, 백년 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이신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백년 소공인은 제조업이신 분들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 될 경우 책자 등에 대한 홍보 자체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저희 지원사업 자금 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특별 우대금리 등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도 업력이 30년 이상 내지 20년 이상 된다라고 할 경우 한 번씩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기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재기지원 쪽으로는 희망리턴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이 희망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하신 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업 단계에서 사업적인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재기교육 등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한 참여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직장려수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애 주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운영 중에 있고, 요거에 대해서 아직 2021년도에 대한 상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세적으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게 진행한다라고 그랬을 때 공지사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틀보딩기구 경기지역본부 나용중 부지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절차는 간단하게 저희 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보증제도, 기술이전 및 보호, 기타 사항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립금기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서 기술보증제도 정착발전으로 기술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설립은 1989년에 설립이 됐고요. 1997년에 기술평가센터가 개설됐습니다. 2016년에는 법상 명칭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업무 감독권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융, 비금융, 지원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평가 기반으로 크게 기술보증, 기술이전, 직접투자, 기술보호 총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사업이 기술보증인데 기술보증은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가 높은 기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술이전은 공공연, 대학이 보유한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투자인데요. 또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과 연계하여 신주인수, 전환사채 등 직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보호인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증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 지원 체계는 신청기업, 즉 업체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은행 가서 대출 상담과 신청과 아울러서 저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신청 및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술평가 및 심사를 통해서 보증이 결정하게 되면 보증서를 은행으로 발급하게 돼서 은행은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실행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 기업은 신기술 사업 영위 중소기업이고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명 이하 앤드 총 자산액 1,0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보증 지원 현황인데 저희는 설립 이후 392조 원의 기술보증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원 계획인데요. 신규 보증은 4.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조 원을 보증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점 지원 보증 부분은 DNA 플러스 픽3가 0.7조 원이고요. 스마트 제조 서비스가 0.4조 원,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이 1조 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혁신성장 분야 중점 지원 분야인데요. 혁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 및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4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핵심 기업으로는 기술사업평가 등급이 EPBB 이상 등급 또는 정부 추진 6대 핵심 분야이고 일반은 기술사업평가 등급 B등급 이상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증비율이 최대 95%까지고요. 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정부 추진 6대 핵심 분야는 DNA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3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금융지원인데요. 비대면 디지털 분야 기업 육성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기업 5대 보증은 지원 대상은 비대면 기업, 디지털 인프라 영위 기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증 비율이 최대 95%, 보증료 최대 0.3포인트 감면입니다. 지원 대상 세부 내역은 비대면 기업은 ICT 기술을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 기업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영위 기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ICT 활용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 기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제조 서비스 보증인데요.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참여 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확인 기업, 스마트 공장 자체 구축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증 비율이 최대 100%, 보증료 감면이 최대 0.5포인트 감면입니다. 다음은 녹색 보증인데요. 녹색 보증은 지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영위 기업,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람 영위 기업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증료는 95%, 보증료 0.5% 감면. 발전 산업 영위 기업은 시설 자금이고요. 관련 사람 영위 기업은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 위기고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특례 보증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역시 하게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코로나19 관련 물품 제조 서비스 기업 및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세부 내역은 보증 한도는 기존 보증의 3억 원, 보증 비용은 95%, 보증료는 1% 고정입니다.
아울러서 행복일터 유지보전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혁신 기업의 고용안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협약하는 기업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95% 보험료 중 0.3포인트 보증료 감면입니다. 다음은 원클릭 보증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표현될 지원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클릭 보증은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기술력 자가진단을 통해 보증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보증 상품입니다. 신청 한도는 1억 원 이하, 보증 비율 100%, 보증료 0.3% 감면, 간이평가 모형을 적용하고요.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 보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비대면 대출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혁신기술 기술금융 지원 확대 부분인데요. 예비 유니콘이 스케일업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약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비 유니콘은 이거 보시다시피 시장이 검증된 국내외 벤처 투자 기관에서 5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이고요. 성장성은 3개년 매출 성장률 연평균 20%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혁신성은 기술사업평가 등급 BB 등급 이상 또는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과 기업사업평가 등급 B 등급 이상입니다.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지원 대상은 예비 유니콘 선정기업이고요. 세부 내용은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 비율은 95%, 보증료는 1% 고정입니다. 지원 현황을 잠깐 보면 19년도에 27개사 1632억 원을 지원했고요. 2000년에는 30개사 186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술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전에는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창업 후 7년 이내에는 맞춤형 창업, 청년 창업, 중장년 기술 창업자 창업, 마이스터 창업, 기술 창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 맞춤형에 따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이 가능한 우수 벤처 기업 집중 발굴이 육성입니다. 성장 단계별 우수 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눠서 프론티어 벤처 기업과 기본 스타 벤처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프론티어 벤처 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단계 벤처 기업이고 보증 비율은 95%, 보증료 0.5% 감면, 사전 한도 3년간 경영 실적과 연계하여 단계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스타 벤처 기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기업, 도약 단계 벤처 기업으로서 보증 비율 95%, 보증료는 0.5% 고정, 5년간 장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기술인들의 고기술 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은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테크밸리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협약기간 2분기 교수,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전 한도 3년간 경영 실적과 연결하여 단계별 지원하고 있고요. 보증 비율은 95%, 보증료는 0.5% 고정입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376명의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가운데 6,936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 개발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임팩트 보증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셜 벤처 기업이고요. 보증 비율은 100%, 보증료는 0.5% 감면입니다. 소셜 벤처 기업 판별 기준은 사회성 부분은 사회적 경제 인증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펀드 취급 기관으로부터 소셜 임팩트 계정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이고요. 혁신성은 벤처 이너 기준 기업,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20% 이상 등입니다. 다음은 R&D 전주기 지원인데요. 개발 단계에서는 저희가 연구개발 자금과 개발 완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정부 출연 R&D 과제, 기업 자체 R&D 과제, 대학 공공연구원 이전 R&D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식재산 IP 종합 지원인데요. IP 금융 활성화를 통해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평가 보증은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 개발 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종류를 보면 IP 가치 평가 보증, IP 패스트 보증, IP 등급 보증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IP 패스트 보증하고 IP 등급 보증은 K-PASS라는
또 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허 평가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특허 등급 및 가치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저희 기보의 AI 기반 특허 평가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이전 및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은 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 기술 보호 종합 지원을 통해 기술 탈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은 우수기술 이전 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기술 보호는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업점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영업점들이 많습니다. 지점이 60군데, 혁신센터 88군데, 문화콘텐츠센터 3개, 중앙병원, 벤처투자센터,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1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흥시는 저희 관할이 시와 지점하고 안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흥 소재하는 기업들은 기술보증의 시와 지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정확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대표전화는 저기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술보증기금 업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시화지점 화영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용보증기금 업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신용보증, 유동화 회사보증, 투융자 복합금융지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각종 채무 보증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구 조직은 9개 영업본부, 12개 보험센터, 109개 영업점, 15개 재기지원단 등의 조직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분은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보증신청,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보증약정, 보증서 발급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대출 약정을 거쳐 보증서 대출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보가 주로 취급하는 보증은 대출보증, 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등입니다. 대출보증은 기업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취급하는 보증이고 어음보증 및 상거래담보보증은 기업이 상거래를 위해 원자재를 외상으로 매입하고자 할 때 담보 목적으로 취급하는 보증입니다. 지급보증의 보증은 기업이 은행 등에서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지급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에 응해야 할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 법인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 단체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입니다. 보증 이용 절차와 관련하여 보증 신청 및 상담은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신보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좌측 하단에 신용보증 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에 보이는 사용자 매뉴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증 심사 자료는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고객이 전자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신보에서 수집하고 전자적 수집이 어려운 자료는 고객의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기업 신용도, 영업 상황 등 필요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는 창업 단계에 있는 유망 창업 기업의 창업 전후 경과된 기간별로 예비 창업 보증, 신생 기업 보증, 창업 초기 보증, 창업 성장 보증, 유망 청년 창업 보증 등 다양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중 유망 창업 기업, 특화 서비스 기업, 가재정 기업, 베스트 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 프로그램과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증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 회사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회사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해 보증 심사를 진행하여 1000억, 2000억 단위의 회사채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신보는 발행된 회사채에 신용보증을 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동화 회사보증은 제조업의 경우 단기 매출 100억 원 이상, 다른 업종은 단기 매출 150억 이상을 시현하는 등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기업 신용등급, 매출액, 자기자본, 기존 차입금 등에 따른 지원 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보 영업점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 연계 투자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진의 경영 능력과 사업 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보증 연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옵션부 보증은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 성과 등에 따라 투자 전환을 결정하는 투용자 복합금융 상품입니다. M&A 보증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창업, 회수, 재투자로 활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 주식 인수, 영업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용보증기금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